안녕하세요. 배우 김선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풍선 소리를 좀... 나를 위해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. 또 최근에 백 선생님의 레시피로 미역국 혼자 끓여 먹었거든요. 탕골국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맑고 깨끗하게 끓이는 레시피를 좋아하는데 그 레시피가 가장 깔끔하더라고요.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카톡 보낼 때 가장 자주 쓰는 이모티콘. 점점 밑에 이렇게 스마일. 그런 거 사람들한테 자주 보내고 되도록이면 하트죠. 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 하트. 자, 다음 질문.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? 자, 그래 네가 찾고 오는 거 보니까 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제가 오정세 선배님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입으로 부는 신용도 하더라고요. 이러면서 터트리시더라고요. 오,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. 얘들아 알았어. 잠깐만 좀만. 아, 오케이.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동료 배우 3명. 주혁이, 수지, 한나. 잘 있지?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. 그 동료 배우들이랑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네, 그들이 떠오릅니다. 나 따라.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인생 영화 중 한 장면. 좀 오래전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. 근데 그 대단한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회사를 퇴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는 장면,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 배우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 인물에서 어떤 심정으로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가 보는 내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. 되게 힐링됐고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. 자, 터트립니다. 귀막으시고요. 네, 이제 괜찮으신가 봐요, 작가님은. 하나, 둘, 셋. 오늘 문득 떠오르는 내가 연기한 인물들. 연극 포함. 네, 제가 연극을 했으니까 연극이 포함됐는데 제가 처음, 진짜 처음? 그러니까 대학로 데뷔해서 얼마 안 돼서 하는 연극 중에 옥탑방 고양이라고 경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떠올라요. 얼마 전에 촬영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옥탑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옥탑, 요즘 친구들? 그러니까 옥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 공연이 점점 공감이 안 가나?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진짜 뜨거웠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 또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오, 내 따뜻해 보였어. 간다. 하나, 둘, 셋. 가장 자신 있는 셀카 포즈. 네,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어가지고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, 공연 때. 가장 자신 있는 거.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V를 하트. 하나, 둘, 셋.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자, 보자. 좋아하는 커피 메뉴. 사실 저는 커피를 즐겨 먹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운동하면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커피 없이 못 사는데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. 벤티로 먹습니다. 두구두구. 네, 저는 배우 김선호였고요. 말이 끌려도 10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.